안녕하세요, 뚝딱입니다. 오늘은 고등어 찜을 한번 해볼게요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고등어, 이건 생고등어입니다. 간안 됐는 거. 요두 마리 사셔서 요 지느러미 가위로 다 잘라주시고요. 이렇게 쌀뜨물에다가 천일염 반 티스푼 넣고 요렇게 10분 동안 담가놨다가 하면 냄새가, 비린내가 좀 제거됩니다. 그리고 저는 쌀뜨물을 넣고 할 거예요. 쌀뜨물 준비했고요. 금고추 두 개, 청고추 한 주먹, 대파 한 뿌리, 양파 반 개, 무 450g, 고춧가루 4스푼, 진간장 4스푼, 요거는 양파 갈은 것입니다. 대파 뿌리하고, 요거 한 컵, 200ml, 요거는 배, 무, 생강 세 가지 접낸 것입니다. 요거 2스푼, 맛술 2스푼, 매실액 2스푼, 후춧가루 4분의 1티스푼, 간마늘 2스푼, 무를 한번 썰어볼게요. 좀 도톰하게 썰게요. 자, 큰 거는 중간에 이렇게 잘랐어요. 대파 으슷으슷하게 썰게요. 500ml, 600ml. 자, 쌀뜨물을 넣고 먼저 무를 좀 익힐게요. 익히가지고 생선 넣고 할게요. 자, 10분 동안 담궈둔 것을 여러 번 건져놨습니다. 진간장, 가루, 마늘, 세 가지 혼합한 것입니다. 맛술, 양파, 가루, 매실액. 저는 양파도 요래 갈아가지고 파하고 얼려서 씁니다. 넣으면 양념이 붉겠죠? 자, 쌀뜨물에 거품 좀 제거할게요. 자, 10분 동안 끓였습니다. 무가 반 이상 익어야 됩니다, 여기서. 자, 이 물은 안 버리고 사용할 것이에요. 자, 무를 깔아주세요. 그리고 고추. 이것도 건져 먹으면 맛있어요. 밑에 이렇게 깔고요. 자, 양념을 조금 뿌려줄게요. 자, 이렇게 뿌려주고요. 고등어. 꼽내기 놨다가 마지막에 또 조금 헹칠게요. 아까 그 쌀뜨물을 부어주세요.
간은 나중에 얹을 거예요. 감고추. 자, 뚜껑도. 자, 끓을 때까지는 센 불로 하다가 끓고 나면 중불로 할게요. 자, 15분 졸였습니다. 대파 넣고요. 마지막에. 자, 남은 양념. 자, 이거 5분만 더 졸여줄게요. 자, 30분 동안 졸였습니다. 오늘의 요리 완성됐어요.